리틀 인디아역에 왔습니다. 아,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때는 싱가포르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리틀 인디아였고, 그 다음에 마리나 베이 산즈였거든요. 근데 아, 완전 뭐랄까, 여기는 싱가포르가 아니고 완전 인도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는 인도 사람들밖에 없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고, 여자는 없고 남자만 많았고, 싱가포르가 다 삐까뻔쩍 하잖아요. 중심단만 다니다가 리틀 인디아 오니까 완전 그냥 인도인 거예요. 인도, 영화에서 보던 인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지? 뭘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봤던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아, 향도 막 사와 같은 데서 나는 그런 향 있잖아요. 오일향 이런 것도 나고. 물가는 확실히 싼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관광객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네. 백인들도 있고. 보면 이게 5달러인가 5,000원이네. 아, 저도 저 선풍기 바지 있잖아요. 에어컨 바지. 요거 한 4,000원인가 샀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여기가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버팔로 로드까지 나왔고요. 저기 보니까 저 호텔을 갔던 느낌이, 호텔 분위기가 딱 인도 호텔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저기도 인도 여성이 웃고 있고. 이게 콜로니얼 시대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시원하게 걸을 수가 있어. 오늘 날씨가 제 싱가포르 와서 가장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햇볕, 구름이 없는 날씨다 보니까 햇볕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역시 여기도 동남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싸우는 줄 알았네. 해나 있긴 있는데 10불인 것 같아. 10불, 18불 가격이 있긴 있는데, 이거 진짜 난 너무 징그럽더라. 해나가 햇이 약간 단순하게 하면 이쁜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괜찮겠는데, 나머지 너무 무서워. 관리하는 거 제가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아이브로우는 6불, 6천원, 11,000원, 1불당 1,000원씩 보시고, 페이셜 뭔가 해주는 거는 35,000원, 그리고 언더암? 아, 이거 겨털 없애주는 거 같은데, 플럭스 3개는 모르겠지만 10불 정도,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리털 제거도 45,000원. 다리털 제거, 아 왁싱이구나, 왁싱. 다리털 제거. 브라질리아는 뭐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해보면 이렇게 비싸진 않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 당연히 힌두 사원도 있어야죠, 리틀 인디아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문을 닫았나봐요. 아,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로 왔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뭐 아이스크림이겠죠? 이게 코코넛이 들어가 있는 느낌? 이야, 되게 독특하다. 아직 밥 되어가지고. 터칭 밀리언 핫스 오브 이어. 이것도 아이스크림인가? 오, 이건 인도 가서 먹어보는 걸로. 여기서 먹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밥도 판다. 네, 음식 나왔습니다. 와, 이게 2만원짜리야? 싱가포르에서는 역시 인도 음식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쌉니다. 저는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숟가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 음식은 쉐어를 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혼자 밥통 다 먹기도 힘들고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쉐어하라고 이렇게 이런 거 접촉해 주는 것 같아요. 고기 먹어볼게요. 인도만 쉐어. 일단 고소 맛 조금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 허리는 되게 독특하다. 이거 맛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매운 맛이 있어. 네. 커리인데 매운 커리. 그럭저럭 먹을만 해요. 4,000원짜리 주스인데 직접 발아서 나온 주스. 두 명이 와서 두 개씩 가서 세 개씩 가서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2만원 너무 비싸고, 한국이었으면 와 양념치킨이. 근데 먹다 보니까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양고기 같아. 그리고 여기에도 고기가 있고, 먹다 보니까 매콤한데 되게 맛이 있어요. 와, 먹을만 한 것 같아. 아,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도 음식이 좀 드라이하잖아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이 음식을 제가 인도 가서 막 두 달? 막 석달 이렇게 먹으면 옷가게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좀 질리지 않을까? 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뭐 하루 이틀 먹는 거지. 인도 여행 가면은 음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 KFC 이런 것도 실제 우리가 먹는 이런 게 아니라 현지화된 맛이고 막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다고 그러죠. 제가 리틀 인디아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무스타파 센터고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백화점인 것 같아요. 화려하네. 규모가 상당히 크죠. 4층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방 있는 사람들은 가방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제 가방이 좀 작아서 그냥 들어왔고요. 나름 뭐 아, 명품 시계는 아닌데 뭐 시티즌 이런 거 나오고 몽블랑도 있고 뭐지? 뭐 브랜드는 없는 것들도 있고 약간 전자상가 그런 느낌 든다. 그때도 이렇게 약간 낙후된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파교들도 있네. 별의별 걸 다 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프로 배터리 있으면 뭐 사볼까 하는데 가격이 싸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호환되는 거 15,000원만 이런 거 사면 되는데 여기는 막 3, 4만원씩 하니까 진짜 1층에 별게 다 있어요. 아까는 귀금속 뭐 시계 이런 것도 시작했는데 여기는 뭐 샴푸 같은 거 팔고 또 냄새가 아주 슈퍼마켓 온 느낌이야. 먹는 건 없습니다. 이제 또 전자 제품 같은 거 나오고 있어. 이런 라디오는 진짜 어떻게 쓰는 거지?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쓰는 건가? 충전된 건가? 아, 블루투스 커넥트된 스피커가 되는구나. 라디오도 가능하고. 이게 튜닝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네. 여기 보면 에어팟 프로가 있거든요. 이게 31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한국보다는 한 10% 비싸요. 근데 이 동네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버즈는 한 13만원, 14만원, 16만원 이 정도 하네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37,000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8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종류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가만히 멍하니 본 것들도 되게 많고 야 진짜 종류로 따지면은 여기가 싱가포르에서 뭔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뭐 이어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잭 이런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무스타파 이런 데였어. 저는 무스타파 저 무스타파 그 와서 초콜릿 뭐 티 이런 거 사서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자제품 제품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 지금 아래로 어쩌다 보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 옷이네. 여기 뭐 그럴 거 없겠다. B1층 또 B2층도 있었네. 와 제가 1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이런 데까지는 다 못 오고 그냥 티만 보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이구 아디다스가 되게 이쁘다. 색깔이 하얗게 가격은 한 3만원 하지 않을까? 22,000원이네. 22,000원 이제 리복인데 이런 습한 소재거든요. 특수 소재잖아요. 가격이 2만원 정도밖에 안 해. 22,000원 진짜 이런 건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이런 거 품어도 이쁘잖아요. 안 돼서 뭐 축구 선수 같긴 하지만 이런 것도 가격이 지금 아 이거는 33,000원, 34,000원 정도 하네.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22,000원. 요거 할 때 딱 괜찮겠다. 이것도 특수 소재거든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빨래하고 빨리 말라야 되는데 바르면 되냐. 이것도 2만원, 22,000원. 요것도 특수 소재인데 22,000원이에요. 와 가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싱가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간 가끔씩 여행하다 보면은 싱가포르 국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싱가포리언 위아 싱가포리언 막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국 나온 지 6개월 정도 돼가니까 옷들이 흰색 옷들이 다 지금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제 자주 입어서 제가 한 8벌 이상 갖고 와서 꼭 주에 1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0.8회 입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입는데 옷들이 다 이렇게 누렇게 되니까 검은색, 흰색 옷은 못 사겠어요. 몇 벌 버리긴 했는데 두 벌 버렸거든요. 너무 누래져가지고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역시 사막에서 보물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발 코너인데 신발은 뭐 리닝이라고 중국의 나이키 이런 브랜드도 있고 카파, 뉴발란스, 푸마 나이키가 없겠지. 지하 2층은 약간 운동기구 막 이런 거 물통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어 뭐시냐면 싱싱한 트로트 내가 킥보드? 아 이거 뭐지? 낚시대 이런 거 아니야? 낚시 구출 감는 거? 별게 다 있네. 진짜 여기 별게 다 있다. 크긴 큰 만큼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싱가포르 치고는 와 진짜 크다. 진짜 알뜰 쇼핑의 시작은 싱가포르에서는 바로 무스타파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짝퉁도 좀 있는 것 같아 느낌상은. 근데 가성비는 뭐 끝냈네요. 작동만 잘 되면 뭐 짝퉁이면 어때? 뭐 이런 건 야마다? 진짜 야마다는 아니겠지? 작동만 잘 되면 그냥 뭐. 어? 로지텐 아니야? 로지텐 같대. 오 23,000원 진짜겠지? 만원대도 있고요. 일단 지금 라인이 저렴한 라인밖에 없어요. 비싼 라인 여기 없고 진짜 K94 마스크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폰트가 이게 한국에서 쓰는 폰트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회사 이름도 안 적혀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모든 게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끝도 없어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고프로 60만원짜리가 72만원에 팔고 아 저 패스트 차지 3만원짜리인데 두 배로 팔고 있어.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여기 오시면 그래도 비싸도 있을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무스타파에 다 있었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자 아이아가 지금까지 이어폰을 만들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제는 이어폰 찍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못 쓰긴 하는데 아,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만 원짜리면 진짜 괜찮은 아이와 소니 이어폰을 샀었는데 한 1년 쓰면 망가지긴 했겠지만 웃겨. 은근 중독성 있지 않아요? 중독성? 이거 보면은 중국인 부부들이 산 거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진짜 은근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니까 휴고보스? 휴고보스 향수인데 가격대가 지금 11만원 정도 하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쓰던 거랑 똑같을 건데 아, 향수도 엄청나게 많다. 거의 뭐 도매처럼 파는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다 향수인가 봐. 여기도 향수고 조말론이 가격이 18만원 정도 하네요. 뭐 50ml 같죠? 50ml? 와 진짜 뭐 디올도 있고 아, 미스 디올 같은 경우는 19만원 정도? 자도르는 13만 6천원 50ml 아 50ml 코코 샤넬도 24만 5천원 100ml 크네. 50ml짜리는 16만 9천원 넘버 5. 향수 뒤에는 담배 코너거든요? 담배인데 이거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네이처 리퍼블릭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거, 뭐 애프터쉐이브라든가 이건 뭘까?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어, 바디 크림도 있네. 많다. 이거는 뭐지? 핸드앤 바디 오션.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짐이 좀 되고 있어. 이거는 얼굴 세안제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3,000원에 샀는데 그래 보니까 지금 하나에 3,600원 20%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뭐 그냥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좋더라고요. 갖고 다니기가 한 달 이상은 쓰는 것 같다. 리비아 상품들이 진짜 많다. 이것도 괜찮네. 이거는 5,000원 정도. 또 한국인들의 한때 국민 크림 이것도 2,300원 귀엽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히말라야는 이것도 가격은 말레이시아보다는 20%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8,000원 정도 합니다. 페이스 와시 같은 거. 원래는 제가 한국 가격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2,200원. 아, 22,000원. 이게 일본산 비오레 코팩도 있고, 여기 보면 로레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희까지 다 화장품 코너거든요? 와, 진짜 사이즈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와, 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 브랜드도 있고, 뭐 칫솔에 뭐 다 도매로 그냥 갖고 와서 다 파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필요한 게 다 지금 다 있어가지고 뭘 사진 놨는데 좀. 근데 말레이시아가 싸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다 사왔어요. 근데 물가 싼 나라에서 이미 미리 다 사둔 것도 괜찮은 여행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편의점이나 뭐 왓슨스 이런 데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잖아요. 헤어젤 6,800원 정도 하는데 한국보다는 조금 비싼 정도? 저건 집만 대고 있습니다. 집만. 그리고 저는 스프레이 쓰는데 요것도 8,700원. 스프레이는 살까 했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더 쌀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지금 나이트 크림인데요. 뭐 7가지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가격이 26불짜리인데 18불이어서 뭐 그것보다도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약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건데 갈릭 오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갈릭 같은 거 막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마늘 갈아서 그 쓴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와 이렇게 먹으면 되게 깔끔할 것 같긴 하네. 아 진짜 끝도 없이 지금 쫙 끝에까지 지금 보니까 다 약 같은 거 파는 그런 곳입니다. 센트륨 뭐 비타민, 칼슘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센트륨을 약간 영양제 중에서 또 품질이 낮은 그런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센트륨 비타민제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 아프신 분들 있으면 센트륨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찾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성 비타민을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도 좀 부담 덜 가고 위염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웬만하면 공복이 드시지 마시고 돈 조금 들여서 중성 비타민 드시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헤드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원더우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계 같아요. 되게 독특한데 이게 뭐지? 뭐 전자파 이렇게 오는 건가? 눌러주는 것 같다. 눌러주는 건 이마 같은 데 눌러주는 거? 뭐 이렇게 견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닌 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두들기는 남자가 있잖아요. 이게 툭툭 때려주는 건가 봐요. 그 뒤를 마사지 해주는 건가. 되게 독특한데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는 기법 하는 것 같은데 귀를 막 이렇게 와 돌아가면서 빼내는 것 같아. 와 진짜 시원할지 아플지 모르겠어요. 8,000원짜리 그냥 면봉을 한 게 제일 시원하지 않나? 효과는 좀 떨어져도. 야 무시무시한 기계 안에 있어. 이거는 쉽게 허리 펴주는 건데 7,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일본에서 이거 4만원, 5천원 주고 샀는데 진짜 후회 막심하고 있습니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와 이거는 진짜 뭐 매운 건가 봐. 이것도 파스트 같거든요? 제 아픔을 없애준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2,000원, 한 장이 2,000원인 것 같아. 무서워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잡곡? 이런 걸 모아가지고 머리 팩 한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헤어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광고도 안 하고. 동남아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별로 없는 관계로. 이제 헤어팩을 아예 그냥 이렇게 파우더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 그냥 샴푸로 잘 쓰면 안 되나? 고된 여행입니다. 네, 2층 올라왔고요. 2층은 정말 뭔가 냄새가 인도 향신료 냄새? 이렇게 막 터졌나봐. 이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제가 다리가 지금 아프고 또 이동을 해야 돼서 계속 뭔가를 보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제가 티세트를 샀었거든요? 이런 것도, 커리 같은 건가 보다. 마살라. 오일도 있고요. 오일 종류가 되게 많다. 근데 향신료를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을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꿀은 사서 먹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다 단 걸 좀 안 먹다 보니까 가격은 뭐 2만원대 그냥 엄청 뭐 저렴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뭐 저렴한 측에 속하겠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서 쇼핑을 두 개 했잖아요. 지금 나이트크림이랑 파스 샀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에 잘 샀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스타파 백화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셔츠 같은 거 진짜 싸거든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또 모든 거 이게 모든 게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뭔가 생기면 이쪽 오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